드론 입구, 뭐 현관, 네. 뭐 그쪽에 물건이 많이 놔져 있으면 별로 안 좋다. 네.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, 네. 왜 그런지. 우리가 참, 우리가 옛날에 어르신들이 참 지혜가 대단했던 걸로 좀 느껴져요. 우리가 뭐, 저도 뭐 그렇게 많은 인생을 살지는 않았지만, 시골에서 갓 쓰고 산 할아버지를 보고 사는 그런 산골짜기에 살다 보니까 그런 것을 저도 모르게 배우지 않았나 싶어요. 우리가 우리 그때 할아버지들 뭐 갔고 좀 귀인 할아버지들 하신 말씀, 대문 활짝 열어놔라, 대문 앞에다가 뭐 두지 말아라. 이제 그게 왜 그럴까? 꼭 대문 앞에다가 왜 두지 말라 그럴까? 그런데 이제 제가 무성이 되다 보니까 이제 집이 이제 큰 집 사신 분들은 뭐 신발장이 다 따로따로 있어서 깔끔하게 보이지만, 이제 좀 뭐 없이 사신 분들은 너무 좁다 보이니까 현관 입구에다가 이것저것 다 내비두잖아요. 뭐 신발은 신발대로 막 어지럽혀져 있고, 또 물건은 물건대로 막 현관 입구에다 내비두고 막 현관 입구에다가 막 쌓아두고 그러잖아요. 그 뭘 상징하겠어요? 내가 들어오는 입구를 막아버리잖아요. 사람이 어디서부터 제일 복이 많이 들어올까요? 이 들어오는 입구 현관에서부터 복이 들어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만약에 뭐 저희 같은 이제 뭐 오피스를 산다든지, 요즘은 다 아파트에서 많이 살잖아요. 그러면 들어올 공간이 복이 어디서 올까요? 입구에서 오겠죠. 화장실 아니 지금 화장실 아니라 대문 입구에서 오잖아요. 근데 입구를 다 막아버렸어. 복이 어디로 들어올까? 사람들은 복이 보이지 않는 그 공기, 또 보이지 않는 저기로 들어오는데, 그걸 다 막아버리면 들어왔다고도 복이 나가버리지 않을까요?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입구를 좀 답답하게 하지 말고, 될 수 있으면 막 지저분한 물건이고 내가 꼭 이거 필요하고 뭐 필요한 것은 베란다 뒤에다 좀 냅뒀으면 좋겠고, 입구는 될 수 있으면 확 튀기게끔, 그리고 입구에 초록색 뭐 물건이 있다, 초록 같은 가시는 절대로 안 돼요. 가시 있는 물건 말고 초록색 물건이 있다면 입구에다가, 양 입구에다 초록색 물건을 딱 두고 나면, 그 우리가 그 음기, 양기 그러잖아요. 그 양기가 얼마나 집으로 들어올까. 그래서 신선한 공기를 이렇게 갖다 주면서 복도 같이 집 안으로 저는 들어오게 한다고 봅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면 복이 좀 더 빠르게 쉽게 뛰어오지 않을까, 걸어온 것보다 뛰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복 받으세요.